피했어요. 나도 모르게 단무지가 떨어진 거예요. 아주머니, 단무지 하나만 더 주세요. 어떡해. 연습한 거예요, 다. 그게 되면, 평조가 되면, 그 다음에 막 내가 액센트를 넣어도 싸 보이지가 않아요. 좀 이렇게 개그를 떨어도. 기본 보이스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런 방송 스피치는 꼭 아나운서만 하는 게 아니라, MC든 개그맨이든 탤런트든 다 해요, 이거는. 요즘은. 우리 평소 말하는 거좀 다르지 않아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기도 해요. 배우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고요. 한 사람씩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시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오, 되게 잘한다. 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자,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보통 이래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아니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거예요. 다르죠? 저는 몇 학년 몇반 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몇 학년 몇반 누구입니다. 이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나와서 스피치 하려면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하죠? 꿀렁대면 안 돼요.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씩 해보겠습니다. 이쪽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쭉한 문장 읽으시면 돼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자, 이제 한 사람씩 듣고 우리 듣고 제가 클리닉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비슷한 거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미가 늘어지셨어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랬잖아요. 당연해. 원래 그렇게 읽으세요, 다들. 그죠? 어떠세요? 제가 읽으면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그죠? 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이렇게 딱딱 끊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어차피 오늘 안 돼요. 진단만 해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어미를 끊는구나. 그럼 다음에 교재 다운받으셨으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발음이 잘안 되세요. 이렇게 시위를 발음이 안 돼요. 시위를 해보세요. 시위를. 불법 시비를. 불법 시비를.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입을 못 모아요. 선생님은 불법 시위를, 불법 시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불법 시위를 자제해. 시위를. 이런 발음 안 해봤죠? 시위. 위 해보세요. 위. 예, 입이 안 모아져요. 위. 어떻게 하냐면 위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우와 오 달라요. 근데 보는 오 발음으로 위 발음해요. 위가 아니라 위. 이게 입술이 벌어져요. 위는 위. 그렇죠. 그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태어나서. 원래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위는.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안 되죠. 야,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딩할 때 해보시는 거예요. 위해서, 위해서, 위, 위. 그러면 평소 발음이 좋아집니다. 해보실까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박수! 역시 잘해.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강의를 매일 하시니까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신경을 쓰니까 특별히 교육을 안 받으신 거죠? 아, 그랬구나. 학교 다닐 때 아나운서 하셨어요? 어쩐지. 교수님 후배래요. 에잉? 성대 방송. 가만 있어봐. 38개 아나운서 전체. 아,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맞다. 어디서 많이 왔다 했더니, 야, 너 이렇게 됐구나. 너 어렸을 때 되게 예뻤는데. 아니야, 농담이야. 아, 후배구나. 어쩐지 잘한다 했다. 당연하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잘한다. 바로 반말 나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렇구나. 아이, 나 뭐. 처음에 몰라봤다, 야. 얘기하니까 알겠네.
뭐 이게 잘하는 거면서 뭘 왔어. 일단 쇼스 스피치나 배워. 네. 어, 그래. 아나운서식은 됐다. 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걸 보여주셨어요. 이걸 몰아읽는다 그래요. 몰아읽는다 그래요. 성격 급하시죠? 예. 그래서 리딩하는 거 보면 성격도 나와요.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가죠.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앞으로.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타카토부터 시작해요. 선생님은 한, 명, 숙, 총 이렇게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최대한 천천히 읽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도 뭐라 읽을걸요? 한번 해보세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점 빨라지죠. 대국민 스타트는 천천히 가는데 후두둑 후두둑 가요.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좀 중증으로 갈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의든 뭐든 하죠. 나중에는 이제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훅 가버리니까. 저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후루룩 후루룩 성격 급하고 연습을 통해서 고쳤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읽으세요. 스타카토로. 증상이 심해요.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네.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사투리 쓰시죠. 네. 그러니까 사투리를 굳이 고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고향 사람 만났을 때는 구수하게 쓰시고 고향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안 쓰면 더 좋겠죠.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러려면 뉴스를 많이 읽으세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같은 톤으로 다시 해봅니다. 시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오늘 오전 10시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계속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런 적 없죠? 예. 또박또박. 그리고 QR코드 찍으면 아나운서들이 읽어주거든요.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한 대목 듣고 한 대목 따라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고칠 수 있어요. 예,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읽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어색해도 그렇게 천천히 읽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계속 읽어주시면 좋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소리가 약간 퍼져 있긴 한데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으세요? 예, 어떤 일 하세요? 학교에 있어요. 잘하신다 했었죠, 제가. 내가 말을 스피드를 조절할 저렇게 천천히 읽기가 어렵거든요. 스피드를 조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딩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잘하시네요. 근데 소리가 좀 탁해요. 그죠? 그 부분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이요. 입 안 벌려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우물 되잖아요. 입을. 그죠?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학생인 것 같은데 면접 보러 갈 때 굉장히 많이 났어요. 자신 없어 보이잖아요. 자, 큰 소리로 다시 읽어봐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명숙 그래 되잖아. 뽀뽀할 때 해봐. 우숙 그래 그 발음이에요. 한명숙 총리는 자기는 하루에 한 시간씩 읽어야겠다. 아 진짜로 좋아져요. 무식하게 그냥 읽어 소리내서 아무거나 무조건 읽어야 돼. 응, 굉장히 좋아져요. 얼굴 잘생겼잖아. 거기 맞춰서 막 목소리도 좋아지면 좋잖아. 지금 너무 이렇게 소심해. 응?
잘 왔어요? 오늘 이렇게 잔소리 좀 들어야 되니까 고치면 돼.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상으로 볼 땐 좋은 목소리야. 코, 광대, 오! 얼굴 보면 그게 있거든요. 아직 한 번도 소리 안 들어봤잖아요. 이러다 이상한 소리 나면 어떡하지? 아, 두상이 좋아. 해봐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역시 이 윗공명만 쓰잖아. 아래는 지금 안 써. 위에 지금 이 소리가 위는 울리잖아요. 근데 성대를 지금 얕게 해갖고 지금 아유 이 좋은 두상을 갖고 그 자네는 공명 공간은 좋은데 소리는 울려. 밑에서 힘이 받쳐주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명 악기를 갖다 놓고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고. 소리가 울리잖아 이렇게. 코 여기서 울리거든 사람 소리가. 다시 읽어봐요. 배임 주고 큰 소리로. 한명숙 총리는 울리죠 이렇게 소리가. 그렇지. 아까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자네는 배 힘주고 큰 소리를 읽어야 돼 앞으로. 네. 연습하세요. 예. 자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박수. 뭐예요? 이렇게 잘해? 무슨 일이에요? 말하는 거 좋아해서요.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 취업 준비. 아 예. 취업이 아니라 취업. 취업. 발음은 안 좋다. 아우 그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진짜 잘한다. 이, 저 친구도 코가 크죠? 봐봐요, 예. 그러니까 코 크면 유리해요. 소리가. 근데 코가 작은 사람들은 광대가 나왔다 보통. 그게 더 좋아요. 김범수 보세요, 김범수. 꿀광대 여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코가 뾰족한 사람은 약간 그 고음 쪽에 그 울림이 좋고 여기가 나온 사람은 전체적으로 울림이 좋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교재가 없죠? 아 여기 띄워드릴게요. 예, 예 보셔도 되고 예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좋으시죠. 낭낭하고 좋은 소리를 갖고 계세요. 노래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어미가 문제예요. 말투가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래 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 거죠. 어미를 다 내리셔야 돼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해보세요. 시작. 한명숙 총리는 예.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내리세요. 시작. 한명숙 총리는 이전과 관련해. 그렇지.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오, 잘하시죠. 박수. 자, 어미만 내렸는데 느낌 다르죠. 무슨 일 하세요? 소리가 좋은데요? 아, 강의하시는구나. 역시 소리를 잘 쓰시네요. 예, 강의 오래 하셔도 그렇게 목 시구르진 않죠? 네. 예, 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리는 좋은 소리예요. 그래서 목이 잘 안 쉬는 소리예요. 좋은 소리 갖고 계세요. 예, 예 옆에 선생님. 예, 네. 자주 뵀는데 우리, 그죠? 네, 전에 몇 번 왔어요. 그죠, 예, 인상이.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대불법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오, 좋은데요? 예, 대신에 좀 빠르죠. 또박또박 잘하셨습니다. 아, 그 저 정도 하셨으면 되게 중상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하시면 굉장히 멋있는 소리를 만드실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갖고 계세요. 자, 그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막 물결 타는 거 지금 하셨어요. 그죠? 막 널 뛰셨어요. 되게 표현력이 좋으세요. 이런 분들은
너 흥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노는 거야, 이렇게.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이렇게 담으면 북한 뉴스처럼 될 수 있어요. 북조선 괴뢰군들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하실 때 아마 표현력이 좋으실 거예요. 액센트도 좋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그게 또 과해지면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평조로 가는 거.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해봐요. 시작. 아까보다 많이 딱딱해졌죠. 예,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습할 때 잘하셨어요. 예, 다음.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예고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역시 빨라요, 그죠? 빠르고 발음 잘 안 하고 가세요. 성격 급해갖고 또박또박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또박또박. 또박또박. 한명숙 총. 뭐 한 거예요? 도망. 감사합니다. 웃음 주셔서. 예. 천천히.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천천히. 불법 시위를 아, 저분은 전화로 목소리 들으면 진짜 좋은 목소리네요. 소리가 되게 좋은데요.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혹시 뭐 TM이나 이런 쪽이라세요? TM 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좋은 목소리예요. 이게 전화 목소리로 소리가 어 그렇구나. 어 눈 감고 들으면 정말 좋은 소리예요. 어 좋은 소리 갖고 계시네. 역시 그 여기가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광대가 여기서 울리는 맑은 소리 미성을 갖고 계시네요. 어 저 보통 소리 아닌데요. 다음 분. 좋아요. 소리 괜찮아요. 근데 발음을 후루룩 후루룩 가시죠. 그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보시겠는데요. 발음 때문에. 예. 그 혹시 뭐 외국에 살다 왔냐 그런 얘기도 막 가끔. 그 정도. 아 발음이 후루룩 가요 그냥 지금. 또박또박 여기서 발음에 신경 쓰면서 다시 한번 가봐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우물대잖아요. 오늘 오전 10시 이런 식으로 자음 발음이 문제예요. 자음 발음이. 지금 모음보다는 자음 발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혀의 위치가 조금 우물거리거든요.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혼자 하지 마시고. 듣고 따라 하세요. 예, 자음 발음 어쩔 수 없어요. 모음보다는 자음이네요. 예, 앞에 분.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와 배웠구나. 어디서 배웠어요? 어 혼자인데 이 정도예요? 와 이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아노 천재들이 집에서 혼자 놀았는데 어 잘한다. 왜 잘한다 그러냐면 이렇게 혼자서 있으면 이상하게 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쪼도 별로 없어서 혼자 잘 배웠네. 예. 그래서 제가 학원을 안 다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나중에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런 거에 차별점을 두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차별점이 될까요? 별로 안 되는데. 왜냐면 아카데미 다녀놓고 나 안 다녔어요 거짓말 쳐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아카데미 다녀놓고 아카데미 안 써. 안 쓰는 거야. 물어보면 이제 얘기하면 돼 다녔다고.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어 이거 아카데미 안 다니 이 정도 하네? 물어볼 거 아니야. 그때 다녔습니다 해도 되는 거니까. 어. 큰 차별점은 아니에요. 어. 그런데 SBS 장혜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아카데미 다니지 않고 많은 대외 활동을 해서 그런 점을 높이 사서 뽑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차별점을 만들어야지. 그럼 가능하죠. 자네가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카데미를 안 다녀서 뽑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니야. 그 친구가 잘하니까 뽑은 거지. 그 앞뒤가 바뀌면 안 되지. 나 그건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안 다녔어? 그것만 들어오겠지 귀에. 그건 아니지. 그 친구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카데미도 안 다녔는데 저렇게 해? 그건 거지. 그냥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카데미를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라즈마 높이 샀다는 그런. 그럼 되겠죠. 저도 안 다녔어요. 저도 안 다녔어요. 저는 이제 녹음해갖고 그 제가 성대에 나왔잖아요. 성대 방송국 선배님 중에 아나운서가 많았거든요. 쫓아가서 밥도 먹고 코치 받고 그렇게 해서 됐어요. 저는 학원 안 다니고. 그러니까 선배들 인맥도 생기고. 나중에는 면접 볼 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노렸어. 미리 한번 텄으니까. 아주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아니, 하면서 자기가 웃으면서 너무 즐거워. 왜 웃으셨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을 잘못하셨는데? 그렇지! 오,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내가 못 듣거든요, 보통은. 들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해보니까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라 그래요? 횡설수설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지가 무슨 말하는지 지가 못 들어요. 지 말도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말도 못 듣고 지 말도 못 듣는 거니까 온갖 생각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 말하는 사람들. 그것도 지 말도 못 듣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요. 상대방의 눈치도 보고요. 내가 말하는 내용을 내가 들어요. 그리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제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평소에 너는 토마스를 데리고 다니라 그러거든요. 토마스. 끊임없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집증 환자인데 혼자 있지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스피치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분 스피치, 2분 스피치, 3분 스피치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주제를 정해놓고 1분, 2분, 3분 이렇게 결론까지 내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1분 안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무슨 일 하세요? 상담하세요? 상담은 안 하고. 예. 아, 마케팅 쪽만? 상담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할 수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인상도 너무 좋고 신뢰감도 가고 목소리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이렇게 나중에 강의도 하셔야 되니까 좀만 더 연습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발음은요 혀가 이렇게 치아 밖으로 나오는 발음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발음이 안 좋은 분들은 혀가 치아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자꾸 나와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치아 밖으로 혀가 안 나오죠. 근데 혀가 자꾸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걸 생각하죠. 혀가 나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흉내내서 이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해서 혀의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입도 안 벌려야죠.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한명숙 총리. 지금 모음 발음, 모음 자음 다 안 좋아요. 지금 정체적으로. 한명숙 총리는 그게 최대한 벌린 거예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전과 관련해. 이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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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그 다 벌린 거예요? 아. 아. 해. 해. 그렇지.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자제해 줄. 제 이봐요.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훨씬 아시죠 지금? 대국민. 대국민이에요. 대국민 아니라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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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 대 국민, 국민. 대국민. 대국민 그렇지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발표합니다. 예, 굉장히 안 좋으세요 발음이 진짜 안 좋아요. 심각할 정도로 입만 크게 벌려도 좋아집니다. 예, 평소에는 잊어버리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읽으세요. 미친 듯이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더 나이 먹기 전에 이거 버릇되면요 치매도 안 걸려요.
소리내서 굉장히 좋아요. 소리내서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뇌가 막 회전이 되면서 되게 좋아요. 읽으세요. 소리내서. 네. 예.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미군기지 이전과 이전과 관련해 네. 불법 시위를 자제 시위를 아니야 시위를 불법 시위를 불법 시위를 자제해요. 시위. 불법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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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예. 발음 안 좋아요. 몰랐죠? 본인 발음 안 좋은 거. 응. 안 좋아요. 왜 자꾸 여러분한테 겁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훈련하시니까. 사실 그 정도 심각한 건 아닌데 자꾸 심각하다고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발음 안 좋다고 죽지는 않아요. 응.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근데 이런 자극을 누구한테 받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 학원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참 감사하냐면 저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수업할 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참 니들 존경한다고. 아니, 비싼 돈 내고 혼내러 왔잖아요. 그쵸? 어디 가면 돈 내면 막 대접받고 막 서비스 받는데 여긴 와서 맨날 깨지거든. 서비스 받고.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오셨다 그래서 고객님이라서 어머 고객님 발음 좋으세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러고 브라보 이러고 다닐 땐 좋겠지. 뭐가 남아요, 그죠? 괜찮아요. 병원 간데 의사 선생님이 병이 심각한데도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돌아가시고요. 이러고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발음 안 좋아요. 하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중간에 단어 몇 개 빼먹으셨는데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난독증 있는 분도 스피치도 좋거든요. 많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글자가 막 이렇게 섞여서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소리내서 읽어서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 괜찮으신데요? 뭐 말하는 일 하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사회복지 쪽에서. 아, 복지 활동하고 계시군요. 네. 예. 그러면 뭐 앞으로 스피치 할 일이라든가 강의하실 일이 좀 있으세요? 네. 그럼 조금 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어눌하세요. 이렇게 읽는 부분이 오늘 좀 스피디하게 하는 훈련들도 좀 필요하십니다.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예. 하여간 아 그럴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막 떠드니까 몰라갖고 앞에서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방법은 공명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할 때 안에 있는 목구멍을 좀 열려는 훈련을 자꾸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발음 입을 크게 벌려라 라는 부분들 또 어미 말할 때 어미 끌지 마시고 어미를 자꾸 내려서 끊는 훈련을 하게 되면 말에 목소리에 신뢰감이 생깁니다. 뭐 한 시간 안에 이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자꾸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 번씩 다 진단은 해드렸어요. 그리고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느끼셨던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분 정도 받을까요? 예. 질문 없어요? 예, 그러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30분, 4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요. 40분부터는 송희영 원장님이 쇼호스트 스피치 어떻게 설득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 끝난 다음에 상담 신청서 남겨놓으시면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남으신 분들 상담해 드릴 수 있고 나중에 전화로 또 제가 아니라 이제 또 연윤서 부원장님 오늘 바빠서 못 오셨는데 그분이 또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드린 요거 파란색 그거는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쇼호스트 과정이 있고요. 또 과정에 대한 안내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필요 없으시면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주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쓰시면 돼요. 예, 궁금한 거. 예, 뭐 개인적인 뭐 거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